랄랄랄라라. 안녕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룰루랄라. 예쁘다. 차별이 가방 새로 샀나봐. 아, 이번에 아주 비싼 엄마가 구찌 가방 사주셨다, 부럽지? 그런데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비싼 걸 사주셨어? 너 같은 게 뭘 알겠어, 부자의 삶을. 너 그 가방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메고 다니던 가방 아님? 아, 이거? 시장에서 산 거야. 튼튼하고 아직 쓸만해. 난 의류수거함에서 주워온 줄 알았는데 산 거였냐? 어쩐지 시장바닥에서 산 거라 냄새 오지구열. 아, 하등한 천민들이랑. 야, 나는 그런 명품은 관심 없는 것 뿐이야. 야, 차별아, 댕댕이는 그런 거 안 부러워해. 응? 뭐래? 댕댕이도 사실 가지고 싶어서 미치겠잖아. 그런데 너가 너무 거지여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 그렇지, 댕댕꾼? 댕댕아, 너한테만 이 가격을 말해주고 싶은데, 너가 혹시 나랑 너무 끝 차이 난다고 생각해서 네가 나를 불편해할까봐 가격은 너를 위해 비밀로 해줄게. 근데 왜 이걸 귓속말로 해? 아이, 다른 애들이 너는 이런 가방 못 사는 거 알면 너 너무 창피할까봐. 얘들아,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단다.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왕도둑. 내가 너무 예뻐서 남자애들이 나한테 말을 너무 걸까봐 미리 말해두는 건데, 나한테 절대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난 그런 거 딱 질색하는 타입이거든. 뭐야? 지가 이쁜 줄 아나? 도도야, 저기 빈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네? 우와, 엄청난 미인. 안녕? 너 나한테 반했구나? 아까부터 날 뻔히 쳐다보던데. 에?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어휴, 얜 또 뭐야? 우리 반에 차별이에다가 또 이상한 여자애도 왔네. 야, 전학생, 댕댕이는 나를 더 좋아하니까 댕댕이는 건들지 마. 뭐래? 못생긴 게? 뭐, 네가 예쁜 줄 알아? 뭐래? 넌 쪼그라든 포도처럼 생겨가지고. 아, 얘가 말 재밌게 안 해. 너 이거 가방 뭐야?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번에 어머니가 사주셨어. 코찜 가방. 푸키푸키? 어? 아구찜 가방?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가방 중에서도 채널이 제일 비싼 거 알지? 내 가방은 채널이야. 야! 잼민이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어? 그냥 나 같은 부잣집 딸내미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 근데 사실 나도 그거 집에 있거든. 정말? 내일 들고 와봐.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너? 그래? 저기 엄마, 저 가방 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전에 네가 졸라서 사줬는데 또 사줘? 그래도 엄마, 저희 집 금수저잖아요. 그래도 아직 어려서 명품 가방 두 개는 안 돼. 그 차별이라는 여자애 기 좀 죽었겠지. 이래서 이런 비싼 가방 메고 가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애들은 기 좀 죽여줘야 돼. 야, 왕두도, 너 엄마 가방 네가 메고 갔지?
오늘 전학 첫날인데 귀 좀 죽여줬죠. 그리고 엄마 우리 집 금수저잖아. 그냥 하나 사줘. 아이 넌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안 들어도 이쁘다니까. 빨리 이리 내. 야 전학생, 자 나도 채널 가방 있다고 했지? 어? 그러네. 그건 하나씩 다 있는 거니까. 에이, 이 기집애가 한 번은 안 지려고 하네. 그나저나 너 지금 그 옷꼬라지가 뭐니? 시장바닥에 굴러다니는 5,000원의 3장짜리 티셔츠 골라잡아서 입은 것 같아. 크흉. 어? 어 아니거든. 뭐가 아니야. 딱 봐도 보세구만. 나는 명품으로 쌀 때 또 뱉는데. 너네 집이 그렇게 잘 살아? 우리 집 저 벤츠거든. 어? 어쩌라고 우리 집은 외제차 두 대야? 어, 그러셔. 그럼 우리 집은 세 대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우리 아빠 사장님이거든? 사장은 무슨 허세 부리지 마. 어, 미국 가신 거 아니야? 너 방금 뭐라 했냐? 미국? 우리 아빠는 미국으로 비즈니스 하고 계셔. 뭐야, 진짜 너네 아빠 미국 가셨잖아. 너 지금 말 다 했냐? 말 다 했는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아이, 어쨌든 넌 내 미치라고. 딱 보니까 그 옷도 큰 거 보니까 엄마 옷 훔쳐 입은 것 같은데? 응? 뭐? 이게? 여기 까불고 있어! 애들아 너무 싸우지 마. 누가 더 좋은 거 입고 누가 더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지. 넌 뭐야? 아! 뭐냐? 거지가? 빠져! 우리한테 혼수질이야. 이 거지가, 넌 빠져. 어디 금수저끼리 말씀하시는데? 그래, 전학생. 너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속이 뻥 뚫리네. 어? 야 차별, 너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든다. 그래? 우리 조금 잘 만든 것 같은데 우리 배프할래? 그래 내가 매점 살 테니까 따라와. 너 그런데 어떻게 엄마한테 졸라서 채널 가방 산 거야? 아 그거 엄마 거 슬쩍 한 거지. 이 여우같은. 사실 나도 엄마 거 입고 온 거야. 우린 잘 맞아. 우리 평생 친구. 애들아! 나 오늘 생일인 거 알지? 우리 집에 초대할게! 꼭 갈게, 댕댕아. 응, 나도 갈게. 야, 댕댕. 니네 집 초라한 생일 파티는 가겠지만 난 싸구려 케이크는 안 먹는단다. 내가 하려던 말이 그거였어, 차별아. 야! 무조건 베스킨 31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준비해. 어쨌든 학교 끝나고 우리 집으로 모여. 좋아. 그런데 우리 뭐 입고 가지? 싸구려 입고 가면 생일 파티 오는 애들 무시할 텐데. 나도 엄마가 용돈을 안 줘. 우리 그러지 말고 짝퉁 입을래? 5,000원이면 사거든. 오. 야 그러다가 들키면 쪽팔리잖아. 요즘엔 잘 나와서 티 안 나. 입고 가서 댕댕이 친구들 귀 좀 죽여주자. 어? 여기 댕댕이 집 맞아? 우리 주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이건 금수저를 떠나서 다이아몬드 아니 어떻게 온 거야? 그러게.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아 내 생파에 온 걸 환영해. 어? 차별이하고 도도는 나랑 똑같은 티셔츠 입었네. 근데 살짝 로고가 댕댕이 거랑 달라. 멀쩡하님? 아니거든.
아니거든! 에이, 댕댕이는 샘송 전체 아들인데 짝퉁을 입을 리가 없잖아. 너네 짝퉁이지? 엄마? 샘송 전자? 야! 도련님! 왜 지금까지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너네처럼 허세 부리면서 차 몇 대니 아버지 직업이 뭐니 안 떠들고 댕댕이가 부자인 건 우리 학교에서 너네 빼고 다 알고 있을까? 엄청 빨려! 도망갈래! 같이 가! 야! 댕댕이가 부자지 네가 부자냐? 지금때 진짜 별꼴이야 진짜! 댕댕아 이거 선물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